방송을 합시다. 저 네. 오늘은 객원으로 한분 모셔서, 원래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객원으로 한분 모셔가지고 펑크를 메워야겠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양심에 맡기도록 합시다. 목소리는 또 가릴 필요가 없다 하셔서 내가 또 목소리를 남겨드렸습니다.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뭘 하지? 하지 마세요. 됐어요. 왜? 대학원생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학원생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어느 대학원생인 줄 아는데 다 신분이 노출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선생님 그것도 다 밝혔어요? 난다 알지, 당연히. 난다 얘기하지. 아, 근데 이거 채팅이 아무도 없는데? 네,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생방이 시작되면 그게 떠야지. 그러니까 메인이 뜨고 알림이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제대로 뭔가 안 가고 있다니까. 일단 이대로 잠깐만, 하면 돼요. 예.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네네네네. 나 그냥 핸드폰으로 봐야겠다. 컴퓨터로 같이 보니까 힘들다.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채팅이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 자, 그럼 할까요? 네, 하세요. 대학원생이라고 밝히지 말래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괜찮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얼마나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다고. 자, 대화라는 게임, 그리고 뒷담화라는 이름의 레이드. 라는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시네. 뺄까요? 아니요, 두세요. 자기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빼라고 빼지 뭐. 아니, 놔두세요. 잠깐 있어요. 이거 한 줄씩 띄우는 게 좋아요, 문단 끝나고. 그러면 보기도 편하고 좋아, 선생님 그냥. 그렇게 보는 게 편해요? 문단끼리 한 줄씩 띄워져 있으면 그냥 네. 이제 읽기 편하죠. 읽기 편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읽기 편하죠. 자, 대화 이 개념에 대해 인문학이나 다른 학문에서는 아주 멋들어진 설명으로서 포장한다. 뭐뭐에 대해 이런 말 본인이 별로 안 쓰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썼음? 왜 시발 썼냐고? 왜? 누비사. 자기 말은 시발 그래, 이거. 지켜야 돼. 자기 말은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개념을 할까? 제가 오늘 객원분이라서, 그 원래 하는 분이 아니라 객원분이라서 되게 점잖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율 배반 때문에 좀 빡쳤어요. 괜찮아요. 욕해라, 욕해라, 괜찮다. 자, 아무튼 이 대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을이라고 하는 게 좋죠. 에이, 아니면 개념을. 그냥 대화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좋죠. 대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번역도 같잖아, 뭔가. 강조하려고 아,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건 상황의 문제다, 잠깐.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무튼 네. 아, 근데 대화를 해요, 그냥. 개념에 대해보다는 개념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인문학이나 다른 학문에서는 대화의 개념이라고 하자. 대화 이 개념을 인문학이나 다른 학문에서는 아주 멋들어진 설명으로서 보자. 나 같으면은 대화의 개념을 인문학이나 다른 학문에서 아주 멋들어진 설명들 보자. 예를 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나 같으면. 자, 가령 네. 예를 들자면, 세상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등,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매체라는 등, 소통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등을 말이다. 둥이에요, 둥. 아, 둥이에요. 네, 뭐 둥. 참여하는 거라는 둥, 매체라는 둥, 뭐.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나 역시 이러한 정의. 자, 미안한데 방송 중간 껴도 미안한데 그 네네. 잠깐만. 내 카톡 이거. 아, 이거 끊어볼게요. 왜요? 아, 이거 컴퓨터로 듣고 싶은데. 컴퓨터를 듣지 마세요. 그게 알았어. 딜레이가 좀 있어요. 딜레이가 좀 있어서 컴퓨터 소리를 끄세요. 알았다. 어차피 저의 목소리하고 그 당신 목소리밖에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걸 카카오톡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냥. 컴퓨터 소리 알겠어요. 켜져 그냥 있으면 계속 하세요. 이쪽으로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네. 별로. 네. 자, 나 역시 이러한 정의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하지만, 만약 철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저것의 본질을 정의해라라고 한다면 나는 저들과는 사뭇 다르게 정의 내릴 것이다. 내린다. 정의 내린다. 정의 내릴 것이다. 대화는 그저 언어의 게임이다. 대화를 잘 살펴보면 마치 체스의 규칙처럼 대화자들 간에는 어떤 룰이 존재한다. 살펴보면 존재한다. 우리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그에 맞는 품격이나 예지를 따라야 하고, 뛰어야겠죠. 따라야 하고.
따라야 하고 농담이라는 것도 서로의 기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뱉어낸다. 더불어 게임에는 저마다의 소재가 있듯이 대화에는 어떤 주제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는 대화 전에 이 같은 것들을 미리 지식 규정하지 않고 대화하면서 캐치해 나간다는 띄워야죠. 왜 띄어쓰기를 이렇게 안 하지? 죄송합니다. 왜안 띄었습니까? 야, 내가 대충 쓴다고. 아, 좀, 씨발, 성의있게 쓰라니까. 성의 있게 썼는데 빨리빨리 쓰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재치 있는 사람이라 부른다. 여하간 우리의 추리와 인식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다. 내 생각에, 한 이거, 한 7, 80 먹은 그 수필가가 쓴글 같다. 수필 형식으로 써도 된다며. 아, 그니까, 7, 80 먹은 수필가가 딸딸이 치면서 쓴글 같다고요. 좀더 재밌단 말 아니야?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 내가 30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씨발. 그런, 새하면서 쓰는 것처럼. 자, 내 생각에 대화를 게임의 장르에 대비시키면 RPG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생각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붙여보세요. 내 생각에 대화를 게임의 장르에 대비시키자면 RPG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쓰면 되겠네. 네, 그렇게 쓰세요. 네. 주어수로는 호응시키셔야죠. 네.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대화는 한편으로는 마치 역할극과도 같아서 대화의 화두가 되는 치덥지 않은 퀘스트 또는 미션을 들고 오는 파티장, 가장 많이 치부리는 딜러, 조용히 개소리를 들어주는 탱커, 위로라는 이름의 약을 쳐주는 힐러 등이 있다. 그리고 게임에는 고렙들이 존재하듯이 대화 자리에서도 역시 인생살이 마냥 고렙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용히 플레이하는 고렙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띄워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꼴에 좀더 많이 한다. 좀더 많이 플레이해 아, 봤다고 우선 그럼 띄워봐요. 있는가 하면? 있는가 하면 아마 띄우는 거 맞을 거예요. 자, 꼴에 좀더 많이 플레이해 봤다고 오지게 운수드는 고집들도 있을 수 있다. 만일 후자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조용히 차단 목록에 저 사람을 올리게 된다. 우리 RPG의 꽃, 즉 메인 퀘스트는 무엇인가? 게임 좀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개 레이드라고 답할 것이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대화에도 역시 레이드 시스템인데, 레이더와도 같은 아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대화의 때를 우리는 뒷담화라고 부른다. 레이드를 분석해보자면 띄어야죠. 띄어쓰기 좀 하세요, 씨발. 띄어쓰기. 그냥 그건 숨 쉬듯 하면 되는 거잖아. 왜? 해 보다 아니야? 뭐요? 동사가 해 보다 아니야? 잠깐 붙잡아. 해보다라는 거는 본 용어하고 보조 용어이 따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띄우는 게 맞지. 분석해 보자면 저 개념을 성립시키는 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첫 번째 조건은 보스는 어떤 놈인가이며 두 번째는 보상은 무엇인가이다. 그렇다면 뒷담화 역시 저두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물을 수 있는데 대답은 그렇다. 다. 뒷담화에서 상대해야 할 보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미친 연놈들, 즉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 이름만 친구인 연놈.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이거. 3인곡 읽어봤어요? 3인곡? 아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나오잖아, 왜? 아, 2, 3인 공 말하는 거야? 그, 정철 있잖아, 정철이 그 새끼가 쓴 거. 에? 난 무슨 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 요즘에 나오는. 아, 요즘 나온 거 말고, 그 옛날에 그 읽어봤어요? 네. 예, 그걸보다 훨씬 잘쓴 글인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희대 고전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고전이라 그러면 그게 대가리가 없는 거지. 이유 없이 그냥 싫으네. 아니면 차라리 슬견설이 고전이다. 슬견설이 고전이야, 세상에. 아니면 이 대화에서 잠깐 자리 비운 새끼 등이 되시겠다. 우리는 대화자들과 PC방 대신 술집에 들어간 후 가상계가 아닌 술자리에 접속하고 뒷담화라는 레이드 퀘스트를 받아온 후 술과 안주 등의 장비를 챙겨 본격적으로 사냥에 임한다. 그래, 도마 위에 미친 연놈들을 미친 뭐야? 염놈들이에요? 못하네. 붙여주세요. 고양이 포항이죠. 네네. 포항 사투리입니까? 아니요. 여기 목소리가 멀리 들리지? 원래 된다. 이어폰 잠깐만. 꽂었죠? 네, 거의 뺄게요. 이어폰 빼고 그냥 전화하듯이 하세요. 지금은 어때요? 괜찮지, 훨씬. 오케이. 내가 전화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저울려고 열심히 난도질하면 어느덧 두세 시간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레이드를 완료하면서 우리에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동료애나 스트레스에서 극렬한 쾌감 같은 우리가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정신적 가치, 달리 말하자면 단순한 정신 승리가 되시겠다. 이 험한 정신 승리를 머금고 우린 다시 현실계로 로그아웃해야 하는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라. 현실계로 로그아웃할 때 우리는 PC방에서는 PC방료를, 술자리에서는 어마무시한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 뒷담화도 결국 가상세계 전투다. 현실계에서는 뒷담화 대상들 면전에 대놓고 욕할 수는 없으니 술자리를 빌려 가상계에서 정승리하니 말이다. 그냥 면전에 놓고 욕하면 안 돼? 근데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 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점에서 뒷담화에 참석하는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것 같다. 면전에도 욕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좀더 정신 건강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뒷담화를 빌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저렇게 술자리에서 욕할 시간에 내 스펙을 더 싼다든지. 존나 자기계발적이네요. 갑자기 교과서가 돼버렸네. 아니면 성과를 더 올린다든지. 저렇게 술자리에서 욕할 시간에 내 스펙, 아니면 저 보스놈을 현실계에서 확실히 족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 현실상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등의 여러 변명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나약한 내 자신에 대한 자조가 아닐까. 나약하게 뒷담화를 통해서라도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문장들이 쉼표로 쭉 많이 이어져 있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요 위쪽 문단에 보면은 이 험한 정신 승리를 머금고 우리는 다시금 현실 세계로 로그아웃해야 하는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라. 현실계로 로그아웃할 때 우리는 PC방에서는 PC방료를, 술자리에서는 어마무시한 술값이. 요거는 문장이 긴데요. 문장이 굉장히 긴데도 그래도 내용이 쭉 문제없이 이어져서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방금 읽은 문장은 뭔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상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등 여러 변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나약한 내 자신에 대한 자조가 아닐까라는 거는 좀 차라리 따로 이제 두 문장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그게 더 낫겠다. 그게 쭉 이어서 써도 괜찮은 문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장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좀 그렇네.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 앞에서도 이제 쉼표로 쭉 있는 이어서 이제 쓰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는데, 그걸 가급적이면은 단문들로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어요. 복문이 많아지면, 복문 단문 아시죠? 예. 예, 복문이 많아지면 문장이 복잡해지고, 그걸 사람들이 머릿속에 머릿 글이라는 게 우리가 왜 교과서 왜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를 전부 다 이제 탄탄하게 밟아가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물 흐르듯 쭉 읽는단 말이지. 어떤 글은 특히 이런 글들은 그쵸. 또 그렇게 읽어야 되는 글인 거고, 어떤 글들은 또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물 흐르듯 그렇게 읽은 다음에 분석할 여지가 있으면 그거를 또 분석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로 그렇게 단문으로 흩어서 쓰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70 먹은 수필가처럼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정철 십새끼처럼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70 아, 먹었단 그건 내가 비유가 뭐 어떤 느낌이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약하기에 뒷담화를 통해서라도 정신승리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엔 되도록 술자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돈도 아낄 겸저 뒷담화에 참석할 시간에 좀더 유익한 걸 해보려 한다. 그리고 술자리를 가게 된다면, 아까 해보려 그리고 있잖아, 해보자 그거 있잖아. 그게 본용어나 보조용어니 뭔지 알아요? 본용어, 보조용어. 그거는 붙여대고 띄워대거든요. 네, 꼴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그냥 네. 무슨 띄운다고. 소리야? 이게 띵띵띵 뭐야 이거? 아, 내 휴대폰, 내 휴대폰 소리. 아. 붙여대고 띄워대는데, 일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붙이려 그러면 끝까지 붙이고, 띄우려 그러면 다 띄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보다라는 게 앞에서 만약 띄었다 그러면 이것도 띄워서 쓰는 게 맞고, 앞에서 다 붙였다 그러면 이것도 붙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어떤 땐 네, 알겠어요. 띄우다가 어떤 땐 붙이다 그러면 안 되고.
자, 알겠어요. 네, 그리고 술자리를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뒷담화가 주요 주제인 자리보다는 다른 주제를 주로 삼는 자리를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 인간관계에서도 뒷담화 전문직인 사람들과 슬슬 거리를 둬야겠지. 나약한 나에게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심이 부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길 빌어야 한다는 거겠지만 말이다. 좋은 글이네요. 웬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 아니, 저는 그 인색하지 않음. 저는 10점이 만약 만점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8점 정도, 8점이나 7점 후반 그 정도 글은 되는 것 같고, 사실 그 이런 이상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 이상도 되는 것 같아요. 매끄럽게 자리,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일단 매끄럽게 자리를 캐고 그 다음 소재가 참신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때요, 짜임새 있게 쓰고 그리고 완결성 있게 쓰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이제 흐지부지 끝나거나,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고, 아니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가 뭔지 알수 없는 글이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장의 기본적인 것도 안 돼가지고, 문장의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제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개쌍욕이 튀어나오는 그런 글이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저번에 왜 우리 같이 봤던 그 석사 논문 거기서 나왔던 그글 있잖아요. 그걸도 네. 조금 좀 번역 투 같은 그런스러운 투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쓴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얘기를 어쨌든 끝까지 까먹지 않고 좀 빙빙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오는 그런 논문, 그런 글이 이제 바로 논문으로서 되게 좋은 글이죠. 되게 좋은 글이지. 그래서 이제 좋다고 평가했었고, 요 글도 이제, 요 글은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죠? 복잡할 거 없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도 무리한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끝나니까 좋은 글이죠. 고마워요. 네, 나는 뭐 욕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당시 이때까지 한 방송을 봐봐. 저는 아니 그 지금까지의 그 방송들이 그런 반대로 이제 욕을에 비해서 욕을 먹는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방송 소재 글들 중에 몇 개들이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최근 방송들은 그래서 좀 훨씬 제가 그 지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적습니다. 요 글은 아무튼 좋은 글인 거예요. 좋은 소재. 네, 칭찬 감사합니다. 칭찬을 감사를 드리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글이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이게 좀 처음 글을 읽었을 때든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 지금 처음 읽습니다. 아까 보내줬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70 먹은 수필가가, 아니면 70 평생 아무튼 글로 이제 밥 처먹던 놈이 그 딸딸이 치면서 쓴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좀 문체나 그런 게좀 어쩜 이게 보면은 글을 쓰는 게 보면 왜 사람들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요, 어떤 사람은 네. 되게 대부분 사람들한테 되게 수세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왜 공세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뉜단 말이지. 네. 그것처럼 요글도 되게 남 거리낄 것 없이 아무튼 자기 이야기를 확고하게 써내려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글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부심이든 뭐든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글을 이렇게 못 쓰거든요. 어쨌든 자기 생각이 있어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좀 근데 나는 네네네. 선생님이 그 뭐지? 네. 다른 이제 그 뭐지? 그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근데 나는 이거 선생님 그 땜빵 좀 해달라 했을 때 네네네네. 네, 뭐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써도 된다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편하게 못 쓴다니까. 그게 씨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미적분 같은 거 예를 들면 있잖아요. 네. 그런 걸숨 쉬듯 되게 편안하게 편하고 재밌게 하지만,
그 수학 포기하고 문과 간 애들한테는 그게 그 팔굽혀펴기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사람들마다 그게 재능이 있는 부분이 다 다른 거예요. 잘쓴 거라고요. 다른 분들은 고마워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은 욕한 바가지 해주실 거 기대하고 들어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새디스 새끼들이 내 방송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건전한 방향으로 끝나면 좋지. 아, 네. 예, 뭐 불안 당연히 이제 그런 변태 새끼들도 내 방송에 있죠. 예, 근데 뭐그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다시 또그 욕을 들을 거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고 네. 있겠죠. 아무튼 욕을 위한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나도 이제 그럭저럭 그냥 그럭저럭 좋은 글을 봐서 나도 그냥 좋네요. 아, 네, 고마워요. 네네네. 아무튼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소재가 되게 진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뭐 주제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얘기 드릴 말씀이 없네. 그냥 이 글은 그대로 그냥 좋은 글입니다. 근데 투고도 못하지. 투고는 못할 텐데 근데 그치. 그러니까 논문 학술지 같은데 투고는 당연히 못하지. 투고도 못한 주제가 거기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아니 아니 뭐 일반 잡지나 이런 것도 안 되지. 아니 할수 욕을 있어요. 얼마나 쓰는데 이런 걸 내요? 욕을 좀 다듬으세요. 그럼 되지. 소재하고 그러고 다 좋다니까. 어디 한번 보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어디 올리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고 아마 누군가는 이걸 보고 딸딸이도 치겠죠. 뭐 그럼 좋은 글 아님? 아니 뭐그 선조도 그 상민고하고 송민고하고 그 보면서 딸딸이 쳤을 거 아니에요. 서인들이 날 이렇게 좋아한다니 막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냐고. 누군가는 이거 보고 또 그렇게 하겠지. 그럼 그게 좋은 글이지 뭐 다른 거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충분하. 혹시 다음번에도 다시 뭐 해보실 생각은 없죠? 땜빵 해달라고 하면 해줄게요. 예, 혹시 나중에 뭐 그럼 좀 문제가 생겨나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예, 아무튼 오늘 그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네. 뭐 기대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좋은 걸 보여주셔서 감사함. 네. 네. 네, 빨리. 네네네네. 글의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언제 또 술을 마십시다. 이 존나 이율배반적이다, 씨발. 인간의 본질이 모순이지. 자기 모순.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발씻고 자요. 네. 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네. 자, 그래서 방송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은 주제면으로 써도 좋고 주제로도 좋고 그죠? 주제로 써도 좋고 그다음에 내용면으로 써도 좋고 그다음에 뭐 문장도 사실 크게 문제 있는 문장은 없어요. 가끔 마음에 안 드는 문장들이 있긴 하지만은 쉼표 그냥 너무 좀 글을 길게 쓰는 거 만연재처럼 있잖아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완전하게 또 문어체는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구어체하고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변의 일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그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고 이런 거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 아마 사람들이 좋아요를 폭발적으로 누를 텐데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딸딸이 치고 그러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